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청주시 가경동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원룸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원룸주택을 보여드리기 전에 주변의 모습은 어떤가, 주변엔 뭐뭐가 있나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죠. 언뜻 스쳐보기에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인프라는 다 있는 듯 하죠. 특히 직선거리 600m 전방, 도보거리 1km 전방에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엔 홈마트가 입점되어 있네요. 정면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보이실 텐데 요 라인은 일반 통행도로가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건물이 요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은 지구 단위로 계획 개발된 청주 강서지구인데요. 이쪽 바운더리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거용지 중 단독주택 용지가 되겠고요. 보시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3층으로 건축된 게 보이실 텐데요. 건축주들이 돈이 없어서 3층까지만 지은 거냐? 아니고요. 이 바운더리에선 3층까지밖에 못 짓는 겁니다. 정면에 보이는 갈색 톤의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주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층 건물이고요. 2010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이 되었네요. 건물이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은 66.1평이고요. 건축면적 38.9평에 연면적은 100.4평이네요. 그리고 건물이 대장상 주차대수는 5개자 주식 5대로 되어 있고요. 3층 원룸 건물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3층 주인 세대를 기준으로 굳이 주택의 향을 따진다면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건물엔 공식적으로 원룸 4개, 1.5룸인 2베이 1개, 2룸 1개, 주인 세대인 3룸 1개가 있는데요. 옥상에 옥탑방이랄까? 화장실이 딸린 방 1개가 비공식적으로 있고요. 주인 세대를 제외한 모든 룸들은 TV, 냉장고,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등이 풀 옵션으로 갖추어져 있네요. 현재 건물 내의 모든 룸들은 임대 상태로 총 보증금 1억 1,500만원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283만원의 월차임이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건물의 융자는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룸주택의 매매가는 6억이고요. 그래서 총 보증금 1억 1,500만원과 융자금 1억 3천만원을 제하면 실인수금액은 3억 5,500만원 플러스 취득세금이 되겠죠. 이제 잠시 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현재 모든 룸이 임대 중이라 세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룸 내부의 촬영을 못했다는 점 양해 바랄게요. 원룸 2개에 1.5룸 2베이 1개가 있는 1층이고요. 1층에서는 총 보증금 900만원에 114만원의 월차임이 발생되네요.
원룸 두 개에 투룸 한 개가 있는 2층이고요. 2층에서는 총 보증금 5,600만 원에 94만 원의 월차임이 발생됩니다. 3층엔 3룸의 주인 세대가 있고요. 주인 세대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옥상을 전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옥상에 화장실 딸린 옥탑방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옥탑방도 주인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년에 옥상의 방수 설비를 완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주변에 웬만한 생활 인프라가 다 세팅되어 있는 깔끔한 핏의 원룸주택 건물을 소개해드렸고요. 시행률 8%의 실속형 원룸주택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세팅된 실속형 원룸주택 건물입니다.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주택가에 위치하고요. 8m 소방도로에 접한 직사각 지형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66평, 건축면적 39평, 연면적 100평의 3층 단독주택입니다. 2010년 준공으로 원룸 4개, 2베이 1개, 2룸 1개, 3룸 1개의 구조이고요. 총 보증금 1억 1,500만원에 월차임 283만원이 발생되네요. 수익률 8%, 인수금 3억 7천, 원룸주택의 매매가는 6억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